선생님, 오늘 영상 촬영해야죠. 네, 예, 맞으세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멍님? 오늘 주제를 쭉 모아놔 봤습니다.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여름의 이상 증상. 그냥 이 여름의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키우다 보면 계속 그러실 거예요. 첫 번째 이상 증상은 우리가 제일 많이 겪고 있는 백화 현상이에요. 백화 현상. 어제 질문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백화 현상 심하고 이러면 시원한 데로 옮겨 놓을까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 옮겨 놓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돼요. 일부러 그때 백화 현상 찍었을 때 두 개를 놨어요. 이 두 개를 놓고. 그래도 빛이 강한 데다 났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던 애하고 안에 있는 애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온도도 있겠지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적어진 곳으로 왔을 때 애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빛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조금 외부랑 좀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빛이 강한 곳에 놔뒀는데 그래도 바깥에 빛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 제가 전에 찍어놓은 상태를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얘 쌩쌩했어요. 그래도 그닥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가고 있고요. 이쪽으로도 백화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예예. 그랬는데 여기 색깔 변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녹색으로 변한 거 맞죠? 네, 녹색으로 변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 그때 그 거기에다가 제가 막 자라날 때 햇볕 짱짱을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햇볕 짱짱을 받고 빛이 강한 곳에 있었던 여기 색깔은 변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크닥 그렇게 변화가 없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냥 꼴랑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요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그때가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가 백화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졌었어요. 완전 도드라졌었는데. 완전 도드라졌었는데 제가 햇볕짱짱을 뿌려줬더니 어떤 분들이 햇볕짱짱 뿌려줬더니 백화현상 된 잎이 좀 녹색으로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신기하네요. 신기한 게 아니라 여기가 끝이에요. 아, 끝인가요? 네,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잎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대신에 이쪽에, 그러니까 새로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진한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엽록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여기가. 그런 데는 더 진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별반 차이 없고요. 오히려 이 밑에 나와 있는 새 잎들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변한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백화현상이 생긴 잎들은 그닥 그렇게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아지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앞전에 키워보신 분들이 얘기하신 거 그대로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죠. 제 아무리 햇볕짱짱도 백화현상이 일어난 아이를 어떻게 바꿔놓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말바구 안쪽에 외부에 있을 때는 약간 연두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해졌죠. 예, 굉장히 진해졌어요. 많이 진해졌죠. 그거는 햇볕짱짱의 효과인 거죠. 같이 이렇게 진해지는 상태. 그리고 빛도 많이 들어왔고 제가 어디다 놨었느냐? 여기다 놨었어요. 여기에다가. 예, 예. 왜 빛이 제법 잘 들어오는 곳이라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서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랑 크게 빛 차이는 없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태양빛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 여기는 생각보다 녹색이 많이 나왔네. 거기 그죠? 처음에 거기가 굉장히 그 흐렸었는데 예. 근데 옛날 사진을 보면은 여기도 약간 그 녹색빛이 많이 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있던 곳은 더 진해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은 데는 되지만 아닌 데는 안 되더라. 예. 그런 거죠. 다 그래서 이렇게 백화현상은 여름철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더라 이렇게 넘어간 거고 제가 보여드렸던 초반에 얘 모나리자바이스예요. 모나리자바이스? 여름에 이 여름에 원래 안 피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삽목한 거예요. 삽목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엘레강스 주디스거든요. 얘도 아예 꽃대가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리갈 제라늄은 10도 이하에서 20일 동안 노출이 돼야지만 꽃눈이 형성이 되고 그 상태에서 40일이 지나면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보면
이 안에 온도는 10도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예. 20도, 22도에 맞춰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꽃눈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온도 변화가 뭐 춥지 않아도 그 정도까지는 안 추워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20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 이게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온도가 그 정도인데 됐다면 제가 그거 있죠. 꽃볼팡팡 네. 시료를 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산성분이 많이 들어간 인성분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이 공급이 되면 얘들도 온도가 10도가 아니어도 꽃눈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베란다가 이제 이렇게 확장형 베란다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그분들은 온도를 10도 밑으로 내리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반대로 꽃볼팡팡을 뿌려주면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애들도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꼭 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10도 이하에서 20일 뭐 이거에 맞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 여름에 또 하나가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면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바뀌어가고 있네요. 네, 너무 재밌네요. 재밌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한 봄에 초봄에 피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펴야 되는데 이렇게 펴버리더라고요. 와, 네. 놀랐습니다. 아, 놀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냉장삽수 했던 애 있죠. 네. 냉장삽수 해가지고 했던 애들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크니까 요런 현상들 이제 하엽이 지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칼슘 부족이다 뭐 하는데 정상적인 하엽이에요. 그냥 여름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하엽인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들 생각하실까봐 요런 현상은 여름에 정상적인데 저희가 시원했잖아요. 예. 시원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한테 이게 왜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화분이 너무 작더라고요. 화분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꽃도 지금 잘 펴주고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옆에서 수영을 보면 수영도 괜찮은데 얘가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영양분 빨아먹을 때를 다 빨아먹었구나. 얘도 분갈이해줄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경우도 있죠. 뼈라늄이 다 됐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였느냐면 여기 새순을 제가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꽃은 제대로 피고 있어요. 얘가 그린부케인데 그린부케 삽목을 하나 제가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잘 크는데 영향이 없진 않는 것 같아. 이런데 보면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뼈라늄이 살짝 돼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요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요? 양호하긴 한데 그 새순은 왜 잘랐나요? 새순을 자른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새로 올라오는데 잘라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잘라서 삽목을 하면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탑삽수 여기 네. 꽃 옆으로 이렇게 나온 네. 그래서 왜냐면 꽃은 얘만 봐도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순짓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자리를 잘라서 제가 삽목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여기 옆에서 새순들이 팡팡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순짓기에 원리인 거예요. 순짓기를 해줘버리면 그 다른 데서 더 빨리 자라거든요.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자라고 지금 여기도 자라고 다 잘 자라고 있잖아요. 꽃은 꽃대로 보고 그거를 했더니 얘가 약간 잎이 이쪽 라인이 영 상태가 안 좋더라.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 새순들이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여름에 나타나는 또 현상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고요. 또 정식하고 나서 애들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얘도 지금 그래요. 근데 지금 키스로즈인데 얘를 정말 잘 살림 이런 요렇게 생긴 애들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얘를 잘 살리려고 하면 잘 살릴 수 있고요. 그냥 방치하면 죽더라고요. 물 조절 잘하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물이 조금 많은 듯 하거든요. 계속 지켜봐주면서 하면 여기 아주 새순해서 자라는데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저도 꽃이 펴가지고 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잎이 없는 건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그래도 꽃을 못 자르는 이유가 지금 물을 줬을 때 꽃이 없으면 그냥 무릎으로 먼저 가요. 몸이 그렇구나. 너무 작다 보니까 차라리 천천히 크더라도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아요. 꽃이 핀다고 했을 때 그냥 조금씩 아주 천천히 피는 거죠. 그렇게 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이런 애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애도 있어요. 애들이 다 똑같지 않아. 봐요. 여기 상처 났죠? 그리고 여기도 상처가 났죠? 곧 죽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 죽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애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자라는지 보려고 보는데 처음에는 정말 다 죽을 것처럼 그랬는데 이렇게 또 살아나더라고요. 얘가 웨딩 피코티예요. 그런데 뭐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얘한테 필요한 건 지지대. 얘가 자꾸 흔들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애를 갖다 좀 세워놨어요. 무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물렀어요. 물렀는데 아, 네. 겉에서 딱 한순간에 소독약, 그러니까 제라꽃봄을 뿌려주면서 얘가 그게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 더 이렇게 똑같이 되진 않아요. 그냥 막 더 진도가 나가고 같은 걸 뿌려주고 같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얘도 뭐 똑같은 환경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죠. 각자 각자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살살 죽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하. 살면 살고 죽으면 아하. 죽고 그렇죠? 이게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8월 18일 날 알갱이 한 개 물에 투여라고 했는데 얘 여기 알갱이 보이시죠? 질소질이 많은 영양제를 제가 하나를 받았어요. 뭐라고 밝히기는 뭐해요. 근데 걔를 여기다가 해놓고 한 개를 떨어뜨려 봤어요. 이미 뿌리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뿌리가 하나 나와서 밑으로 이중컵 안에서 이랬는데 이런 경우에 얘를 넣어주면 영양분 공급이 잘 돼서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넣었는데 문제는 심각하게 오히려 뭐냐면 약을 많이 줬더니 애가 잘못됐어요. 영양분을 많이 줬더니 잘못됐어요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뿌리 끝이 까맣게 탄 거 보이세요? 예. 요 부분이 이 알갱이 가까운 부분이었고요. 반대쪽 가면 반대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잔뿌리가 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잔뿌리가 타요? 타요. 에이? 잔뿌리가 타는 현상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까맣게 그러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을 흡수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애가 물을 못 먹은 것처럼 그렇다고 여기가 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얼른 빨리 잘라주고 얘 말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확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양제 쓸 때 진짜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 그 요소비료 있죠. 우리 밭에다 뿌리는 거 그거 막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노란 잎 되고 다 말라서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현상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걸 보여드리는 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함부로 영양제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거. 좋은 실험이네요. 예, 용법, 그러니까 용량 지켜주셔야 한다는 게 이번에 여기에서 바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이제 보면은 또 브룩사이드 베티를 내가 왜 가져왔나 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흔히들 우리가 겪는 그거죠. 하엽?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하엽과 그 우리가 중간 가짐으론 세균성 전문이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뭔가 상태가 아 맞아 약간 물른 듯이 이렇게 네 물른 듯이 그리고서 정상적인 애들은 이렇게 마르는 듯이 이렇게 돼요. 마르는 듯이 하는데 이제 좀 네. 약간 감염된 애들은 네, 네. 약간 곰팡이 쓰듯이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요런 데서 이제 물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런 거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여러 가지 소독 성분이 있잖아요. 제라꽃봄도 그렇고 뭐 차염소산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코올도 그렇고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면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요 가지에 이게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자 여기도 지금 방금 여기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으면 여기가 뭔가가 증상이 있을 텐데 떨어졌다는 건 이미 여기 볼게요. 약간 물자국처럼 살짝 있죠. 요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멍이 보통 이런 경우는 탑사스만 살리고 다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위에는 또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쓸 때 너무 짧게 이렇게 잘라 쓰시면 안 되고요. 요 정도는 잘라서 써주셔야 돼요. 요 정도. 그래야지만 얘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되더라고요. 그네요. 요런 애들은 그냥 데려다가 칼로 한번 커팅 안 해요? 아 커팅 안 해요. 일부러 그냥 부러뜨린 상태로 해요. 그 외국 문헌에 보니까 거기에가 이렇게 부러뜨려서 써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가위로 잘랐을 때는 또 칼로 한번 잘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부러뜨리면 가장 적정 수준에서 부러지는 거예요. 멀쩡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이 되면서 우리가 떨타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그때.
자,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아까 잘려나간 애 밑둥으로는 괜찮아요. 밑에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대로 해주시고요. 자른 자리는 이렇게 살짝 내려옵니다. 그래 조금 길게 자르고 여기 다 마르면 한 번 더 잘라주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거고요. 네, 또 그다음도 볼게요. 그다음 이상 증상 중에 하나. 자이니 거예요. 이거 자이니 거. 자이니 보시죠. 뷰티풀 에스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너무 예. 얘도 이상한 거지. 정상 아니지. 왜 이상해요? 아, 작은데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근데 심지어 여기 안에 또 올라와요, 꽃이. 이거 탐내지 마세요. 이건 자이니 거예요. 그거? 자이니 거. 탐나는데? 자, 아까 이제 이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릴 수 있는 요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버려주세요. 얘도 세균성 전문입병인가요? 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요 끝머리 자르면 밑에가 살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밑 안에서부터 지금 이미 병이 모든 게 감염이 된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놔두면 다른 애들까지 전염 옮겨가요. 옮겨가요. 예, 여기가 이제 제가 그때 저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다가 시료를 보내서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가 왔는데 이제 여기가 보면은 어쨌든 세균성 전문입병이 동정되었음 해가지고 했고 또 하나는 잿빛 곰팡이병이 검출되었으나 제라늄 전체적으로 세균성 전문입병으로 판별됨 이군 거예요. 그런 이런 증상이 있었던 애들을 다 보냈더니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입자로 부분이 검게 변하는 것이 겉과 잎이 회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세균성 전문입병에 이러하는 현상임. 그러니까 일어나는 잘못 이 사람들도 잘못 보냈다. 일어나는 현상임 해가지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등록된 약 제가 없으므로 항생제료 살균제를 사용하여 예방해야 됨. 예방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미 터지면 안 되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항생제료 살균제는 농약사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방,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독약이라든가 내지는 칼슘제를 통해서 이 병에 안 걸리게끔 할 수 있는 게 우선이고 또 하나는 이 전문입병에 걸린 개체를 그대로 방치 시에 세균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화분을 포함한 개체를 버려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렇게까지 버리지 않고 하더라도 이게 중간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에 탑삽수 잘 쓰고 계속 저기 알코올이라든가 우리 그 제라코폼도 그렇고 무름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기예요. 살균제예요. 그런 걸로 계속 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관리 측면만 계속 해주면 괜찮더라는 게 제가 지금껏 해온 방법이고요. 대체로 다습할 때 잘 일어나므로 온습도 유지를 잘해야 됨. 그리고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주의해서 요 보고서를 보내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예상했던 그 병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병이 아니었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이거였구나. 그럼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해서 어떤 방향성은 제시가 됐던 그런 거였어요. 예.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세균성 전문입병 얘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얘 뿌띠몽팟도 락스 푸른 물에다가 담궈서 한번 소독을 해줘요. 설거지할 때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끝났으면 또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찍으려고 했었던 게 얘예요. 뿌띠가이. 와, 여름에 그때 제가 얘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자, 꽃이 이렇게 돼서 장미형으로 펴야지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여름이라 약간 미쳐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얘가 본래 갖고 있는 형질이 그대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다른 거를 보여주어야 될 이유는 없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드렸었죠. 계속 이렇게 자라나는. 그래서 끄트머리 꽃이 펴서 제법 예쁜 단계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얘가 뭐 관생이냐 아니면 그린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끄트머리는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끝나고 여기가 끝인 거예요. 요 상태가.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분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끝인 거죠. 뭐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게 변인가요? 그냥 일종의? 말하자면 잠시 나타나는 변이. 그래서 얘를 그냥 잘라서 이제 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예. 얘한테 집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세균성 전문이병이 줄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죠. 여기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도 위쪽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도 또 잘라서 하면 되고요. 또 이런 애들이 또 특징이, 뭐 얘는 정말 복합적이다. 얘는 어쩔 수가 없다. 밑에도 이렇게 밑에, 무릎이 밑에 무릎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밑에가 생겨가지고. 아니, 어, 근데 얘가 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 병에 걸리면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새순이.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잘라서 얘만 또 따로 키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라늄이, 아 내가 이쪽에 병이 걸렸으니까 얘는 떨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엽도 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얘들이 똑똑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약간 뭐야, 번식을 시키고 차선책을 만들어 놓는 네. 거죠. 근데 얘를 지금 차선책을 얘는 요 상황에서 이 전문이병 때문에 생 만들었는데 문제는 물을 많이 주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무름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없이 또 얘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 밑에 무름은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기니까 뭐 그건 넘어가고. 제가 이제 요거는 왜 이걸 가져왔느냐면 얘가 지금 잎이 이렇게 말렸어요. 못생겼죠. 아니요, 전에는 좀 펴져 있었는데 이렇게 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얘 이렇게 만져보면 물이 없어서 부족한 애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 현상이 나타나요. 아, 이 해파리 현상이 뭐? 해파리를 넘어서서 쪼글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미 다 큰 애인데 여기가 빨리 자라니까 빨리 자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옆에 있는 잎을 햇빛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장도 이름이 뭐예요? 얘가요 코티 레도니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런 현 뭐 꽃 피면 이쁘다고 그러던데. 하얀색 꽃이 네. 피는데 지금은 꽃 필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요게 이제 전형적인 해파리 증상이죠. 성장기에 아주 성장이 빨리 되면은 요런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에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병이 오므렸네. 오므렸죠. 왜 그러냐면 얘는 반대로 얘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지면서 해야 되는데 성장 속도가 늦어버린 거예요. 삽목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아예 이렇게 오므린 상태로 나온 거죠. 이렇게 돼서 그러나 안에서 나온 애들은 또 정상적으로 또 나오고 있고 새로운 형태로 봤네. 그죠. 여기 잘라서 펴주고 싶죠. 왠지 또 예쁜데요. 그런데 얘가 또 성장이 빨라지면 또 이게 정상적으로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그냥 얘는 이 잎은 뭐 잘라주거나 하면서 하면 되는데 예뻐서 저는 그냥 놔둘라고. 나름 또 예쁘지 않나요? 나름 예뻐요. 자, 이 여름에 나타나는 별의별 현상들이 다 있는데요. 뭐 꽃도 펴가지고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그래도 예쁜 제라늄 봤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쁘게 핀 모나리자 바이스 우리 같이 감상하면서 오늘도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내일 또 봐요. 아 잠깐만, 이거 금요일날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하루 쉬고요 일요일날 2시에 봬요. 이번주 경매 있어요. 일요일날 2시에 봬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